세계인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. 서 이장군이에요. 오늘 또 우리가 몰랐던 영웅을 한분 모셔보려고 해요. 서 이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전하, 고구려 대동강 지역은 우리 옛 고구려의 수도입니다. 그곳을 내주면 우리 민족 정기가 뭐가 되겠습니까? 한 발을 물러서면 만보를 물러서야 합니다. 절대 그 땅을 내줘선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껄프는 장군들이 그랬겠죠. 이 사람이 지금 뭐 믿는 거라도 있어? 그럼 당신이 가서 싸워. 그러면 1대 80만으로 싸우란 말이야. 제가 가겠습니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전에 누가 나가겠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무서운데 거기로 어떻게 가요? 서희가 간 거예요. 제가 갈게요. 그리고 80만 대군의 거란족이는 베이스 캠프에 혼자 말을 타고 간 거예요. 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정말 와, 후덜덜이죠. 후덜덜.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무서웠을 거예요. 근데 베이스 캠프에 딱 갔는데 여기서 서희의 그 유명한 외교 단판이 시작이 됩니다. 딱 가자마자 그 적장이 소선영이거든요. 그 소선영이 왔어요. 뭐? 고려에서 사신이 왔어? 하, 나. 야, 나와서 꿇으라 그래 이제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서희가 딱 막사에서 나옵니다. 꿇었을까요? 절대 꿇지 않습니다. 서희는 당당하게 가슴 펴고 허리 딱 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여보세요, 꿇으라니요. 당신은 거란의 군인 공무원이고 나는 여기는 고려의 문관 공무원이요. 내가 사신 자격으로 왔고 당신도 장군인데 아 같은 공무원끼리 직원끼리 왜 이래요? 나 당신한테 못 굴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막사로 들어가서 누워서 자버렸대요. 잤겠어요 설마 이러고 있었겠죠. 어떡해요? 막 이러면서 일시 섞겠죠. 어떻게 자고 거기서. 지음질하지. 그러니까 이제 소선영이 야, 쟤 뭐 믿는 거 있나 봐. 어? 기계가 남다른데? 정중히 나오시라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서희는 생각한 거죠.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부터 중국 송나라 가가지고 이제 그 중국 상황을 잘 알거든요. 절대 80만 끌고 못 온다라고 짐작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 간에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저기는 이제 소선영 얘기는 뭐냐면 너네 이때 이제 중국이 송나라야.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 거란족 또 옛날에 낙타 막 죽였잖아. 우리 사실 귀한 보냈잖아. 너희 용서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우리 땅 왜 침범해?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서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명분을 세웁니다. 송나라하고 친한 게 아니라 당신들하고 친하고 싶었는데 원래 여기 사는 여진족 중에 일부가 여기에 살아서 길을 막아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. 여진이 막아서 못 갔어요. 라고 둘러댑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을 침공했다고 하는데요. 우리는 고려고요.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입니다. 우리 땅을 우리 입장에선 회복했을 뿐이고 그렇게 명분으로 따지면 우리 조상들의 땅에 당신들이 살고 있으니 오히려 당신들이 남의 땅에 물러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논리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소선영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. 소장군, 당신들 목표가 이 중국 제패하고 중원에 주인 되는 거 아니야? 뭐하러 이렇게 조그만 나라 갖고 힘 빼고 정력 낭비하세요? 소선영이 서희야, 진짜 너무 머리 좋다.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쏙쏙 해주는구나.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친해지는 거야? 물론이죠. 이 여진족 좀 어떻게 해주세요? 그래? 그러면 여기는 이 땅, 요 압록강 동쪽, 백두산이 그 압록강이잖아. 압록강 동쪽 이 땅, 너네가 가져! 라고 허락을 해.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. 낙타 10도. 100필. 양천마리에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고 돌아가요. 그래서 서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지역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 때 배운 강동 육주가 이거예요. 이게 강동 육주 획득입니다. 여러분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굉장히 혼란하던 시절에 병법서를 쓴 이가 있습니다. 손무라는 사람인데요. 지금도 전해지는 손자병법입니다. 그 손자병법은 장군들의 지침서여서 이거는 필독서거든요. 근데 그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하수는 전면전을 하는 사람이다.
공성전이라고 그러죠. 성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사람이.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나에게도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.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소규모의 군대를 침투시켜서 한 번에 빵 하고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보다 상수요. 그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외교로서 적절히 승리를 이끄는 게 더 상수고, 가장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전쟁의 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다라고 돼 있어요. 바로 서희 장군을 두고 한 말입니다. 칼보다는 펜끝이 더 날카롭고 펜끝보다는 혀끝이 더 강하다는 걸 여기는 서희가 오늘날 우리 어쩌다 어른 철수 형들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.